아니 뒤에서 좀 고기를 좀 구워주면 안 돼? 구워줄게요. 어, 나 고기 좀 구워줘. 너도 조금 먹고, 어? 김치를 보내주셨는데 또 할머니께서. 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희 저 다 먹으려면 한 반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아 진짜? 한 10kg 주셨나? 그 정도 아니고요. 5kg? 5kg? 미쳤다. 어. 아니 나는 그 고깃집 가서 그 소스가 진짜 좋더라. 여러분들 갈매기살 갈매기 전문 그 고깃집 가봤어요? 거기에 약간 달달하면서도 약간 좀 끈적끈적하면서도 너무 갈비스럽지 않게 그 고기의 연육작용을 시키려고 하는 뭐 그런 소스 같은 게 좀 묻어있는 그런 그 고기들 있잖아. 약간 갈비 소스 같으면서도 되게 막 되게 달거나 그러지도 않으면서 약간 달짝지근하면서 살짝 끈적끈적한 그런 느낌의 뭐가 이렇게 고기에 발라져갖고 나오는 그런 고기들 있잖아. 참소스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참소스 나도 먼저 참소스인데 좀 참소스는 좀 약간 새콤한 편이고 이게 내가 소갈비살 같은 거에서 그런 맛을 봤었는데 어 그런 게 좀 좋아. 아, 참기름은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좀 윤기가 좀 있고 조금 달다구리한 그런 그 소스 같은 게 좀 발라져 있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냥 그거는 그냥 저 돼지갈비나 소갈비 같은 거에 들어가는 그 양념에다가 그 양념 묽은 거에다가 물을 좀 더 부어가지고 더 그렇게 해서 발라놓은 게 아닐까? 어 딱 그런 느낌이야. 그냥 양념갈비 소스에 좀 더 물 더 많이 부어가지고 막 달게 자극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거. 어 그 소스가 되게 좋더라고. 어 뭘 쓰는지 나도 모르지. 어 어리굴젓은 정말 내 미각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은데 어리굴젓의 맛을 내가 모를까? 어리굴젓을 발라주는 고깃집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리굴젓의 맛을 내가 모를까? 어 바로 알지. 그랬으면 내가 이미 젓갈이라고 얘기했겠지. 아빠가 양념 소갈비살 전문점 하신다고요? 소스 좀 보내주신다고요? 아 소갈비살을 보내주세요. 소스를 보내주지 마시고 그 소스를 바른 고기를 좀 보내주세요. 예 장난이에요. 안 보내주셔도 돼요. 예 그냥 딱 그거야. 그 여기 청라랑 인천에 그 갈 저 뭐야 그 갈매기살 전문점 어 아니 갈매기살 말하는 거야. 내가 좀 보여주면 아 이 느낌 뭔지 알 수도 있을 것 같아. 어 송도 갈매기 맞아. 그 집 이름이 송도 갈매기야. 송도 갈매기. 송도 갈매기. 그래. 이거야, 이거. 어 이게
갈매기살 이렇게 나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 갈매기살 이런 식으로 양념 소스에다가 재운 건지 뭔지. 어. 그러니까 애초에 좀 고기가 부위가 냄새가 나서 뭐 연육작용도 되고 또 양념이 고기에 배어 있으면은 냄새도 좀 들라고. 그러니까 뭐 여러모로 먹기 좋게끔 만드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겠지? 난 이 소스가 되게 난 좋더라고. 뭔가 달다구리 하면서도 꼭 양념갈비같이 막 그렇게 자극적인 단맛이 아니면서도 괜찮더라고. 이게 뭔지 아는 사람들은 알텐데 분명히. 어 그지? 그냥 갈비살 그냥 그 돼지갈비라든지 이런데 쓰이는 그 소스에다가 물을 좀 더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아닐까? 내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 아니 고기 안 보내주셔도 돼요. 예, 고기를 보내주시지 마시고 별풍선을 좀 보내주세요. 예. 그 돈으로 고기를 차라리 사 먹을게요. 한전 해가지고. 알겠죠? 예. 뭘 보내주려고 하지 마시고 예, 차라리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뭘 보내주고 싶은 마음은 그 어르신들. 예. 왜 막 그런 거 있잖아. 트로트 가수나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뭐 보내주려고 하고 막 김치 보내주고 막 뭐 보내주고 막 엄청 보내주는 그 선물 좋아하시는 건 이제 어르신 분들이 할 거고 어 나한테는 그냥 별풍선만 보내주시면 돼요. 예. 아 즉석으로 버무려서 안 달고 그런 거라고. 그럼 그날 그날 이렇게 그 갈매기살 있으면은 그거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딱 돼 있는 걸 대량으로 이제 그날그날 오전에 이렇게 버무려 놓고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한 거겠죠? 몇날 며칠 재우는 게 아니라. 어 그런가 보네. 양념이 좀 덜 묻어서 조금 막 덜 달게 느껴지고 그랬나 봐요. 어. 이해했어. 나는 이제 고기 먹을 때 큐민을 좀 곁들여서 이제 먹는데 그 괜찮더라고. 큐민 그 양코치집 가면 약간 암내 나는 거 있잖아요. 어 그 좀 향 센 거 큐민 좀 좋아하는 거 같아. 큐민을 좀 많이 먹어 고기 먹을 때 집에서. 겨드랑이 냄새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나가. 소금, 그 후추, 큐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찍어서 먹는 거지 뭐. 어. 아니 난 저런 채팅이 되게 분위기를 싸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내 반응 때문에 웃으시는 거잖아요. 내 반응 때문에. 예, 저렇게 말하는 게 웃긴 게 아니라, 그죠? 예. 아 그냥 블랙 때렸어요. 어. 자, 저런 채팅 좀 혐오스럽다. 조금 혐오스럽다. 어. 고기 얘기하다가 쓸데없는 얘기 지금 두 번이나 더 올라오네. 베트남 여행 가라. 베트남 여행 어떠냐. 포르자 호라이즌 해봤냐. 뭔 무슨 흐름이야 저게. 어 양코치 좋아하는 얘기는 좋아하냐고 물어본 건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그냥 대화를 좀 다른 주제로 갔으면 하나 보네. 고기 말고. 예. 그걸 왜 끄니? 소리 듣기 싫게. 들 수. 아니 너 뒤에 앉아서 구워라.
아니 아니 네가 뒤에 앉아서 구워. 그게 좀 되게 약간 뭔가 웃길 것 같아. 어 좋네. 그래서 바로 앞으로 넘겨주면 그걸 내가 이제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너도 그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먹고. 좋다 좋다. 카톡보쌀 좀 있는데 보내드릴까요? 아빠 고기 냉장고에서 몰래 좀 뿌리면 되는데. 아니 왜 집에서 고깃집을 하시는데 저한테 고기를 보내주시려고 하십니까? 제가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아버지 고깃집에서 냉장고에서 고기를 뿌려가지고 저한테 포장해서 보내주신다는 것도 도둑질한 물건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도둑질한 물건을 받고 내가 그걸 먹으면은 나는 그 도둑질에 동조한 사람이고. 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왜 자꾸 뭘 보내줄라 그래. 그것도 본인 능력으로 갖고 있는 그것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본인 능력으로 구한 물건도 아니고. 그러니까 뿌린다는 그 표현도 참 좀 그렇다. 어제도 브라텐 저걸로 엄청 고기 맛있게 구워 먹었어. 3종 소스가 있습니다, 여기.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품해서. 아우 콜옵 재밌지. 콜옵 재밌는데 너가 지금 사서 우리랑 같이 하기에는 좀 너무 늦은 것 같다. 왜냐면 이제 내가 레벨이 55가 돼버렸거든. 랄프도 레벨 55, 55가 됐고. 어떻게 쫓아올 거야. 비싸. 8만원 8만원 넘어. 거기다 랄프는 그 배틀패스인가 그거 질러가지고 거의 9만원 10만원 가까이 썼지. 블랙했어요. 블랙했어. 이렇게 제보해주는 거 아주 좋아요.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예. 제보해주는 거 아주 좋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은. 예. 나는 저기 그 콜옵을 산 게 아니라 새 아이디로 내가 하고 있어. 뺏어서 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세아가 컴퓨터가 사양에 그리 좋지가 않아. 1060인가 1050인가 그런데 콜옵 절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양이 아니라서. 심지어 노트북이라서. 심지어 C드라이브도 200기가밖에 안 돼서 한번 이제 깔아갖고 하려 그랬는데 렉 걸려서 못한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네가 안 할 거면 내가 좀 해도 되겠니? 해가지고 이제 내가 한 거지. 개이덕. 근데 또 그 비싼 게임 공짜로 얻어서 하는 만큼 또 베풀고 있긴 해. 그 스팀머니 최근에 이제 27만원인가 거의 30만원 돈 생긴 게 있는데 그걸 뭐 게임 하나 할 거 있으면 이제 애들 사주고 같이 하지. 게임을 뭐 2만원짜리 한다 그러면 난 6만원이 나가는 거지. 알프 사주고 세아 사주고 하니까 같이 하려고. 거기서 드실 거예요? 응. 상을 가져올까요? 들고 먹을 거야. 소고기는 참수 뿌려 먹어야 맛있는데 그럼 참수 좀 보내드려도 될까요, 하루랑? 재미 없어요. 뇌절 같아. 이제 뇌절. 집에 참소스 없냐? 없지. 굴소스. 참소스 있냐고 물어봤는데 굴소스가 왜 나와? 참소스 있는 거 같은데요. 참소스를 조금 이렇게 그릇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담가서 먹어야겠다.
참소스 좋지. 고기 먹을 때. 이거 안 드시는 거 뺄게요. 보세요. 보세요. 먹을 거야 그것도. 아 양파 슬라이스까지는 솔직히 좀 과하고. 네. 약간 요런 구도로 먹방하는 거는 진짜 처음이다. 뒤에서 고기를 구워주고 앞에서 여러분들이랑 이제 하면서 소통하면서 이렇게 먹는 거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네. 자주 써먹어야겠다 이 시스템. 뒤에서 고기를 구워서 앞으로 전달해 준다는 것. 그러면서 앉아서 계속 방송할 수 있다는 것. 아주 효율적이구만. 아이고. 오늘 이제 좀 먹방하고 예. 방송 좀 하다가 이따가 이제 좀 새벽에 또 게임 방송 좀 잠깐 하는 걸로 할게요. 아까 수박 게임 이름 그거 프루츠 뭐던데? 저도 이따 수박 게임 할 거임. 드시죠. 고기가 나왔습니다. 아 고기 접시 따로 있어요? 아 좋네. 고기 잘 익혔네. 예. 네. 요런 느낌. 이런 느낌. 예. 네. 맛있겠죠? 참소스 어디 있어? 요것도 있으면 요거. 아, 참소스 미쳤다. 전 되도록 전 진짜 되도록 좀 밀가루를 조금 덜 먹어보려고요. 밀가루가 몸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밥도 현미잖아. 아예 끝낼 순 없어도 나는 찐따들을 예전에는 쳐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한 번 어떤 웃음의 실적을 내니까 이 찐따들은 뇌절을 해. 아까 한 번 이상한 채팅 쳐가지고 그냥 재밌게 유쾌하게 넘겼는데 또 다른 또 실적 내고 싶어가지고. 아마 저 친구 오늘 최대 업적이 자기 드립으로 한번 사람들 웃긴 걸 거야. 그 조그만 그거 하나로 그 실적으로 계속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역겨워서 바로 불러갈게요. 예, 토 나오네요. 예, 그래서 찐따가 싫어. 찐따 특이야.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웃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거야. 근데 뭔가 자꾸 의도하려고 하잖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 사람 재미가 없어지는 거야. 나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 기가 막힌다. 그래서 내가 애초에 오늘 라이브랑 세 명이서 하는 넥슨 중계 많암. 그거 재밌던데. 더 파이널스?
그 게임 그때 오픈 베타였고 이제 게임 출시되기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못해요. 하고 싶어도. 올구사파님 고맙습니다. 세안의 할머님께서 보내주신 이 김치, 또 세안의 할머님 그때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일본의 또 그 유명한 뭐 방송국 국장님의 뭐 이렇게 요리사셨다고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굉장히 오래 사셨다고 그 얘기 제가 했었잖아요. 전에 세아랑 밥 먹으면서 그때 이렇게 김치 이제 집에다가 좀 갖고 왔었는데 그거 얼마 안 가가지고 다 동네 버렸는데 김치 좀 더 달라고 세아가 어필해가지고 김치가 왔어요 집에. 근데 진짜 김치가 어떻게 왔냐면은 이만한 봉다리가 왔어요. 존나 큰 막 그런 봉다리에다가 국물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엄청 많이 담겨있어 총각김치가. 냉장고에 지금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는데 엄청 좋아. 딱 보여드릴게요. 이런 김치야. 너무 맛있더라고. 오늘 근데 서울의 봄 이야기가 채팅창에서 네 번인가 다섯 번이 나왔어요. 진짜 재밌나 봐요. 꼭 볼게요. 예. 개봉 날 이 정도로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면 엄청 재밌나 보네. 겁나 감명 깊은가 보네. 근데 좀 여러분들 소외감 느껴지는 게 와, 이 사람들이 진짜 이 문화생활을 한다는 거? 그것도 평일날? 얼마나 여유롭고 문화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말도 아니라 예. 어제랑 오늘 사이 이렇게 영화 보시고 이제 오셔가지고 사실 진짜 찐따는 나였던 것 같아. 진짜 찐따는 나였던 것 같아. 꼭 볼게요. OTT로 나온 보겠습니다. 아, 고기 지리네. 이게 전부 항정살이지? 네. 근데 전두환을 전두광이라고 한 거 자체가 되게 그냥 더 모욕적인 거 같아. 전두환 그 가족 그 유족들이 또 있는데 그들을 존중해 줄 필요는 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잘못 살았으니까 계속 그렇게 회자가 되고 계속 그렇게 이제 다뤄지는 거 같아. 진짜 히틀러 같은 그런 인간인가 봐. 전두환이. 근데 왜 전두광이라고 한 줄 알아요? 그거 나중에 얘기 안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래요. 그쪽을 약간
따르고 뭐 숭배한다고까지는 하면 좀 그렇겠지만 그쪽에 약간 좀 호의를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람이 저마다 이렇게 가치관이 다 다르니까. 왜 히틀러도 뭐 네오나 아직까지 히틀러 따르는 그런 네오나치 이런 애들도 있잖아. 그런 것처럼 그쪽에서 지랄할까봐 아마 이름을 전두 광으로 마지막에 이제 광으로 바꿨나봐요. 진짜 미쳤네요. 예. 송중기가 작품 욕심이 되게 큰가 봐. 화란이라는 영화를 내가 엊그저께 봤는데 시나리오 보고 노게런 뒤로 출연했대. 그리고 지금 그 다른 어떤 한국 배우들보다 다른 행보를 가려고 하고 있어. 뭐냐면 외국에 가서 헐리우드나 이런 데 가서 계속 오디션 보고 있대 지금. 근데 다 낙방이래 지금. 오디션 다 떨어지고 있대. 그런데도 계속 해외 가가지고 해외 진출하려고 계속 노리고 있다는 거야. 대단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 또 이제 해외를 뚫어줘야 된다. 해외 진출 루트 같은 거를 뚫어줘야 된다. 그치 뭐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약간 좀 그런 한류 열풍에 또 힘입어 또 그런 것도 이루어지면 좋긴 하겠지만 좀 자존심도 좀 상할 것 같긴 해. 오디션 떨어지면 아시아 사람들이 뭐 미국 헐리우드판에서 막 그렇게 되게 크게 활약한 게 별로 없어 사실은. 그 사례가 그나마 이제 약간 좀 전설처럼 회자되는 그 사람 자체의 서사도 중요해가지고 그 이소룡은 좀 그런 건 이제 브루스리 같은 건 좀 그런 게 있는데 동양인 캐릭터들이 진짜 잘 안 먹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 맞잖아. 뭐 그도 있긴 하지. 뭐 그래도 뭐 저 뭐야 샹치
근데 이렇게 송중기가 이렇게 오디션 보고 하는 거는 더 구울까요? 딱 그 정도가 맞아. 네. 아이 BTS 대단하지. 얼마 전에 어떤 흑인 여자 래퍼가 BTS 그 누구냐 지금 세븐 낸 정국인가? 디스했더만. 마이클 잭슨 춤 따라하고 뭐 존나 게이 같다고 하면서 막. 그래서 아미가 좀 센스 있게 받아쳤던데 전국 디스한 흑인 여자의 오히려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고 또 거기다가 뭐 네가 이번에 앨범 낸 거 전국이랑 그 차트 그 격차가 엄청 벌어진다. 그래서 뭐 그런 커리어 같은 걸로 겁나 또 잘 돌려 깠더라고. 그 흑인 여자 래퍼 애를. 지금 먹어야 돼요. 겉바속이 그렇지. 그러니까 남을 까가지고 자기를 홍보하려고 하는 그 속셈은 참 업계에서 참 추악한 짓이긴 해. 자기 능력이 없으니까 뭔가 그런 그 자격지심 같은 게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비춰지잖아. 아니 막말로 뭐 진짜 뭐 드레이크나 나? 나가? 아 진짜 많다 양이. 엄청 잘 구워졌어. 이때 막 그냥 별로 크게 개의치 않은 듯한 느낌? 약간 GD가 약간 힙합 한다고 할 때 막 괜히 막 GD 디스하고 막 이런 래퍼들 많았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어,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디스하는 그런 게 좀 있었나 보지. 그렇지. 신경도 안 쓰는 그런 느낌. 그런 거야. 어. 그러니까 요즘은 뭔가 커리어가 좀 그런 걸 얘기해 주는 것 같아.
그 분야에서 뭔가 업적도 없고 커리어도 없는데 뭐 할 말은 한다 이러면서 막 디스하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거르는 것 같아. 전혀 즐거운 현상도 아니야. 근데 다만 그 분야에서 뭔가 좀 한가닥 하는 사람이 아니면 약간 신예 같은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이 의미심장한 뭔가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약간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아. 아니 2kg 고기를 사는데 이제 다 먹었지 이제? 네, 목살 다 먹었고 항정살 한 팩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한 500g 정도 더 있다는 얘기야? 네, 한 600에서 와 생각보다 많이 못 먹네. 남자 3명이서 고기 2kg면은 금방 먹지 않나? 생각보다 많이 못 먹어.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잘 그런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 같아. 좀 뭔가 이제는 좀 식견이 생겨서 누군가가 막 이렇게 좀 네거티브를 해.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무슨 명분으로 그럴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같아. 예전에는 막 누가 좀 디스하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 이제 막 우와 막 무슨 학교에 싸움 난 것처럼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는데 이제는 명분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막 되게 제대로 따져보는 것 같아. 마치 그 저 아웃사이더 아저씨 그 막 디스당했잖아. 그 뭐냐 그 누구냐 가오가이한테 욕 존나 먹었잖아. 이제 그런 식상한 거지. 뭔가 이제 누군가한테 뭔가 쓴소리를 하려면은 그런 자기가 뭔가 직접적으로 받은 피해가 있어야 그게 명분이 되는 것 같아. 아무런 피해도 받지 않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막 쓴소리하고 이러면은 되게 되려 사람들이 좋게 안 보는 것 같아. 그리고 뭔가 까일 명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공감을 해줘야 돼. 약간 용찬호 아저씨나 약간 그런 분들 보면은 엄청 그게 회자가 되면서 막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너무 막 과열 현상처럼 막 그렇게 번졌었잖아. 그 사람의 발언, 뭐 개인적인 생각, 뭐 이런 것만으로 그냥 내가 봤을 때는 난 솔직히 내가 봤을 때는 내
내 기준엔 그냥 좀 뭐라 해야 되지? 내 시선에는 그냥 조금 오만한 사람 정도지. 막 그런 발언에 막 열받고 막 불타올라고 막 불타오르고 막 그러지는 않았거든 난 사실. 근데 좀 그런 걸 딥하게 들어간 사람들은 엄청 싫어하더라고. 뉴스에까지 나왔잖아. 막 한글에 대해서 막 뭐 비판하고 뭐 좀 잘못되긴 했지만 그게 열받진 않더라고 나는. 그래가지고 한참 그 사람 엄청 깔 때 시청자들 중에서 막 용찬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본 사람 막 있는 거야. 근데 나는 그때 조금 약간 안 좋게 생각했어. 그 사람들을 용찬우보다. 그 사람이 뭔 발언을 했는지 별로 크게 관심도 없었지만 알고 나서 어쩌라는 거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약간 좀 사이버 불링이라 그런데 사이버 불링. 그러니까 좀 그 어떤 타겟을 정해놓고 뭔가 명분 하나가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디스하고 그런 거를. 뭔가 그런 거 뭐 그런 물결에 동조하라는 건가? 약간 좀 그런 것처럼 느껴지더라고. 난 하나도 몰입이 안 되던데. 내 기준에는 나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피해를 끼치거나 그런 게 아니면 막 그렇게까지 막 과몰입해가지고 어떤 대상을 막 증오하고 미워하고 막 욕하고 하기에는 이제는 내가 좀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 사람들이 막 고딩 엄빠 이거 최근에 막 그런 그 오현실 그분 막 이야기 막 보면서 막 욕 엄청 하고 막 그랬잖아. 비아냥거리고 빈정거리고 거기다가 막 그렇게 하면서. 근데 애들이 불쌍하긴 했는데 크게 그런 주제가 있을 때 막 나는 크게 막 몰입이 안 되더라고 잘. 와이프야. 예. 치울까요? 아 이거 다 드셨네. 고딩 엄마 폐지돼야 된다고 보냐고? 아니 뭐 폐지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근데 솔직히 이해 안 가는 건 있지. 막 그 프로그램에 나가 출연하는 사람들 욕 먹을 거 뻔히 알면서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 뻔히 알거든. 사실 이제 내가 뭐 우월가 그 사람들처럼 막 그런 고민을 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우월감에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 고민이 있거나 내가 직면한 어떤 트러블이나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자기가 이미 답을 알고 머리로는 알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잘못 살고 있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아. 내가 죽고 싶어. 근데 진짜 죽고 싶을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겠지. 어? 죽고 싶다는 말은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답을 알아. 자기가 답을 아는데 그거를 실천하지 않는 거잖아 솔직하게 말해서. 그거 고딩엄빠에 나오는 아주 극단적인 사례들 제외하고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답을 알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데 그렇게 행동이 잘 가지 않는 거잖아 솔직한 말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난 욕할 건 없다고 봐. 그냥
제대로 살고 싶으면 일자리라도 구하고 애들 위해서 조금이라도 육아에 전진하고 전념하고 내가 낳은 내 새끼들이니까 내가 애들 행복하게라도 해줘야겠다. 내가 경제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뭐 그런 거가 있잖아. 아니면 뭐 고부간의 갈등이 있거나 뭐 가족들이랑 트러블 있고 부모랑 트러블 있고 막 이래버리면은 그 딱 답은 그거야. 부모랑 트러블 있는 건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부모랑 트러블 있는 거는 부모랑 푸는 걸로는 잘 안 될 거야. 잘 안 풀려. 솔직히 풀려고 많이 노력도 해봤는데 안 됐을 거야. 부모랑 갈등이 있고 트러블이 있으면 따로 살면 해결돼. 어, 솔직한 말로 안 맞는 사람이랑은 안 사는 게 맞아. 안 맞는 사람이랑 같이 사는 게 과연 행복할까? 안 행복해. 그러면 이제 부모랑 따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돈을 모아야겠지. 일을 해야겠지. 그리고 이제 자기 기반을 만들어갖고 독립을 해야겠지.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어, 이약 물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결국 어? 독립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보면은 솔직히 웬만한 고민들은 그렇게 심플하게 해결이 가능해. 아니, 너무 심플하지. 솔직히 뭐 와이프랑 갈등 있어. 이혼하면 돼. 이혼하면 되잖아. 어, 근데 좀 안 맞는다 바로 이혼 이거보다는 그래도 조금 맞춰보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거겠지만은 그래서 뭔가 인간 사이에, 그러니까 그게 부부 사이건 애인이건 인간 사이에 있는 그런 갈등, 감정의 골 같은 거는 정말 그 고민들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같아. 그러면 그런 일들, 그런 인간 사이에 있는 여러 트러블들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산 속에서 살면 돼. 자연인처럼. 어, 세상과의 벽을 쌓아놓고 그냥 산에서 자연인처럼 살면 돼. 그러면은 나에게 아무런 그 병충해가 없어. 근데 내가 죽고 싶다고 어 죽고 싶어? 그럼 자살해. 그게 해답은 아니야. 죽고 싶다는 어떻게 다르게 생각해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잖아.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하면 되지. 어, 나는 많은 고민들이 그런 식으로 해결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난 내 고민이 있고 그러면 남한테 절대 얘기 안 해. 혼자 해결해. 고민을 남한테 뭐 이렇게 물어보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어, 혼자 해, 혼자.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답이 안 나온다? 노력해도 답이 안 나오는 고민이 어딨어? 가족한테도 고민 얘기 안 하냐고? 안 하지. 고민 얘기 뭐 할 게 뭐가 있어. 그냥 이제 연락을 하면은 내 엄마랑 한 6개월? 아, 6개월이냐? 몇 개월이냐? 아, 엄마랑 한 10개월간 연락 끊고 있다가 이제 10개월 만에 결국 엄마가 그 잘못했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사과를 받으면서 받아내면서 관계가 다시 이렇게 좀 저 생겼거든. 뭐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보다는 그래도 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엄마한테 사과를 받아야 될 일이 있어. 근데 엄마가 죽어도 사과를 안 하고 인정을 안 하는 거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화를 더 이상 하고 싶은 여지가 안 생기더라고. 아무리 부모지만 아무리 뭐 내가 자식이고 약간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조금 접근을 한다면 아예 살 날이 얼마, 나보다 얼마 남지 않으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냥 좀 하고 가야겠다 이렇게 하려고도 많이 해봤지. 근데 뭔가 그런 감정의 골이 너무 저 식지가 않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손절 의사를 누나랑 엄마한테 밝혔지. 어, 나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 나는 뭐 새아버지
뭐 매형, 조카들, 누나, 엄마 아무도 보고 싶지 않다. 아무도 나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진짜 난 그 이후로 10개월간 아예 잊고 지냈어 가족을.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추석 지나고 나서 뭐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는지 이제 엄마가 왔었지. 내 생일 다음 날이었나 그랬던 거야. 그래서 생일 케이크도 가지고 이렇게 오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알더라고.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절연을 선언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알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좀 대화로 이제 풀고 그러고 지금도 이제 뭐 연락하고 이렇게 지내요. 연락하고 이제 지내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거 같아. 아니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까지 왔지? 여러분들? 그 저기 고딩 오빠 얘기하다가. 아 고딩 오빠 얘기하다가. 네. 아무튼간에 뭐 아 가족들한테 고민 얘기하는 거야. 근데 네. 나 그래서 그 뭐 고민은 없다고 봐야지. 고민이 어딨어? 난 고민이 없어. 무사태평하고 행복해서 고민이 없는 게 아니라 고민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까. 뭐 고민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이미 상황이 보이고 답이 나오는 것들밖에 없더라고 나한테 그런 문제가. 엄청 어려운 막 그런 그 주관식 문제는 없어 나한테. 웬만한 고민들은 다 객관식인 것 같아. 살면서 이제 좀 살아온 시간이 좀 많이 있고 또 나름대로 지혜가 있고 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좀 사람이 이렇게 그 판단 능력이 좀 이렇게 상승하면서 그런 주관식들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아는 거지. 웬만한 고민들은 살아온 경험으로 아는 거지. 그게 공부고. 공부를 해야 그 객관식 답도 찾을 거 아니야. 알맞은 해답을 고르시오. 가장 베스트가 있고 조금 덜한 것도 있고 완전히 아닌 답도 있고 웬만하면 다 아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그런 문제에는 답이 없는 거야. 맞잖아. 사람과 사람과의 그 갈등이 있을까? 그 답이 있을까? 나는 없다고 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남녀 간의 문제도 그런 것 같아. 내가 고백을 하면 받아줄까? 내가 좋아한다고 하면 얘는 반응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지. 고백을 할까 말까 그런 고민들. 그런 고민 진짜 답이 없긴 해. 그게 어떤 한 대상을 공략해야 되는 고민인 거잖아. 그치. 그것도 하나의 심리전이고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나 좋다는 사람이 있으면 옳다구나. 아 만나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나는 사람들도 많아. 내가 누군가를 어필하고 누군가를 공략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호의적이고 나한테 잘해주고 나를 공략하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나온 것 같아 나는. 그게 사실 좀 편하지. 자기 합리화적인 부분도 좀 있고. 아 너무 한남자다. 이거 이거 한 250ml 한 300ml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이거 이렇게 하나를 다 못 먹냐? 아 이럴 때 방법이 있어. 커피랑 섞어 먹으면 돼. 그럼 딱 맥콜 맛 나거든.
바로 맥콜댐. 맥콜이야. 맛있어. 맥콜 만들어 먹으면 맛있음.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커피 그 콜라랑 섞으면 맛있어. 맥콜 맛나. 저는 쌓아놓질 않죠. 저는 내 기분에 거슬리거나 화가 나면, 근데 이건 솔직히 좀 참을성이 없다는 거야. 이거는 성격이 시원한 것도 있겠지만 나는 못 쌓아놔. 3세 번도 안 돼. 나는 난 두 번 쌓이면 바로 터져버려. 나를 거슬리게 하거나 나를 화나게 하면, 그 내가 불편하면 난 불편하다고 바로 입 밖으로 나와버려. 그런 좀 참을성, 배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좀 나를 누그러뜨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변하더라고. 내가 좀 그래요. 예, 저는 거슬리면 바로 얘기함. 그래서 뭔가 여자를 사귀어도 의존적으로 못 사귀어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좀 여자한테 더 의존적이고 막 이렇게 좀 눈치도 보고 그런 연애를 해본 적도 없고 그랬던 것 같아. 오히려 상대방이 나를 눈치 보면 눈치 보지 좀 너무 그렇게 그 절대 좋은 게 아니야. 이게 나이도 먹고 하면서 느낀 거는 절대 좋은 게 아닌 것 같아. 그런 게 좋은 성격이 아니야. 왜냐면 여러 사람을 경험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좀 사람 배려도 할 줄 알고 또 자기 그 얘기할 땐 얘기하고 되게 그런 사람들, 사회성이 진짜 좋은 사람들은 여러 사람을 경험할 수 있는 그게 있잖아. 근데 나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뭐 남녀 관계가 됐건 뭐가 됐건 좀 약간 장악하니까 장악을 한다고 내가 느껴. 왜냐면 거의 약간 좀 상하 관계처럼 돼버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좋은 건 없어. 솔직히 말해서 사회성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자기 객관화는 잘하는데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고치려고 노력은 많이 해봤지만 그 억울함이, 그러니까 내가 고치려고 노력하고 뭔가 남이 나한테 부당한 대우를 해도 그냥 꼭 참고 있어봤거든. 근데 그게 터지더라고 나는.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 뭔가 막 마음에 병이 올 것 같고 막 나한테 병이 찾아올 것 같아. 화병?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때 느꼈지. 아, 분출해야겠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 거 확실하게 분출하고 분노하고 살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좀 그런 편이죠. 예. 이렇게 살고 나서 느낀 거는 손해는 없으나 후회는 있다. 내가 그때 조금 더 잘해줬으면 어땠을까, 내가 그때 조금 더 뭐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후회는 있다. 손해는 없지만 후회는 있다라는 것이. 예. 그런 것 같아요. 나이 들수록 더 누그러진다 그러는데 안 누그러진데 어떡하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그렇게 변하는데 마치 RPG 게임에서 전지 가듯이 1차 전지, 2차 전지, 3차 전지 그쪽으로 더 딥해지는데 어떡하지? 맞아, 나는 외골수야. 중학교 때부터 그랬어. 중딩 때부터 아주 외골수였어.
내 필요에 의해서만 사람 관계가 좀 형성되는 좀 그런 게 좀 없지 않아 있지. 솔직한 말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단점만 얘기한 것도 그렇지만 이제 장점도 있죠. 장점은 이제 좀 편하다는 거. 내가 편해진다는 거. 그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그런 거지. 외롭다. 근데 뭐 근데 이제 좀 외로움도 있겠지만 외로움이 또 이렇게 또 충족이 되면서 그러니까 너무 여러 그 뭐라 해야 되지? 변수가 많아. 사회성 좋고 인간관계 되게 잘 맺는 사람들도 결국은 인간관계로 인해서 막 오는 스트레스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내 입장에선 또 그래. 참 불편하게 산다. 아, 참 피곤하겠다. 피곤하게 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사서 고생한다. 그런 생각하지. 왜 이렇게 저 사람 피곤하게 사는 걸까? 아니 그건 아니 사실 솔직히 그건 팩트야. 근데 인간관계가 없으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함은 다 사라지는 건 사실이야. 맞지? 이거는 다 공감할 거야. 인간관계가 없으면 사실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함이 다 사라진다는 거지. 아 맞아. ISTP 맞아. ISTP가 맞습니다. 예. ISTP가 굉장히 전 좋은 성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남에게 피해 주는 거 싫어하고 남한테 이렇게 민폐 끼치는 거 싫어하면서 독자적이고 아주 독립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거. 독자적이고 독립적이고 남한테 피해를 주기 싫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남한테 공감을 잘 못 하는 거죠. 예, 그런 거죠. MBTI는 과학이 맞아. 사람들이 하도 호들갑 떨고 걔 난리칠 때 참 꼴값 떤다 그랬는데 왜 MBTI로 사람을 정의하는지 알겠어. ISTP가 딱이야. 아, 예전에 ESTP가 나온 적 있었지. 방송을 장기간 안 하고 사람들이랑 많이 어울리다 보니까 ESTJ로 바뀌더라고. 맞아. ESTJ였어 내가. 그때는 그랬었지. 근데 방송하고 나서부터 딱 ISTP로 딱 바뀌어버려. 피는 확실하다. 휴방처하는 거 보면 맞지. 사실 오늘도 피 기질이 나오려 그랬는데 참았어. 왜냐면 이제 나도 내가 허용할 수 없는 그런 나태함이 있거든. 앙키모지? MBTI 맹신론자들 죽어라. MBTI 맹신론자들 죽어라가 아니라 사실 우리 고빈이 친구가 죽어야 돼. MBTI는 과학이야. 우리 고빈 친구. MBTI 진짜 과학이야. 아무튼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방송 이제 오랫동안 안 하고 사람들이랑 많이 어울리고 할 때에는 와 내가 ESTJ였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지금은 이제 완전 ISTP지. 아주 독립적이고 독자적이고 남이 나한테 피해주는 것도 싫지만 나도 남한테 피해주는 거 싫어하는 거. ISTP는 진짜 신의 성격이야. 신이 내려준 MBTI야. 자랑스러워 ISTP라는 게. 너무 좋은 MBTI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아니 맞잖아. ISTP 진짜 좋은 성격이야. 최고야 최고.
한데 난 티라 그래, 난 에스라 그래 이러면서 합리화하는 게 죽이고 싶음. 남한테 이렇게 조금 그 근데 그건 좀 문제가 있긴 하다. 내가 제이라 그렇다, 내가 뭐하라 그렇다. 자기 이제 그 성격이나 뭔가 좀 모난 부분 같은 거를 이제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냥 생각이 없는 건데 티라 그래 이러는 거.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병신이라 그런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좀 그건 그렇게 얘기한 건 병신이야. 나는 그 어디서도 MBTI 얘기를 내가 먼저 하지 않아. 상대방이 이제 물어보면 이제 대답해주고 납득을 하고 끄덕끄덕 하고 내가 내 MBTI를 먼저 밝히진 않아. 그런 것 같아. 티가 싸가지가 없다 그러는데 그건 이제 티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는 것 같아. 오해를 하는 사람들. 너무 MBTI 맹신론자들이 티는 싸가지가 없고 뭐는 배려심이 높고 뭐는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어떤 성격은 답답하고 이러는데 뭐 그 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MBTI가 딱 정해지면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정당화 시키려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내가 뭐 사람들이 MBTI 얘기할 때나 그냥 내 얘기를 해주는 거지. 사실 MBTI 검사를 한 것도 여러분들이랑 소통하기 위해서 나는 검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야. 그니까 진짜 특이한 게 그래. 예전에는 내가 약간 좀 호사가 기질 있고 뭔가 남한테 관심이 많고 그랬을 땐 진짜 ESTJ 그 자체였잖아. 근데 지금은 딱 보면 ESTJ 그런 기질이 전혀 없잖아. 별걸 다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남한테 관심이 딱히 없는 거지. 방송하면서 인류애가 사라져서 그런 것 같다. 그런 것도 있지. 형, 저도 라면 다섯 개 먹고 그러는데 이약 물고 두 달 만에 17kg 뺐는데 다이어트 어떠세요? 들을 때마다 옆으로 커지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들을 때마다 옆으로 커지는 건 내가 이제 살짝 등을 기대서 이렇게 있으니까 더 그렇게 보이는 것 같다. 이게 허리를 고추 세우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건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있으면. 좀 덜하지. 아, 똑같아? 너무 흰 옷을 입고 있어서 환자 같아 보이나? 거북목이라고. 아니 나 거북목은 아니야. 10년 넘게 좀 좋은 의자를 써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거북목을 쭉 내밀고 있는 그런 적은 아니야. 모니터랑도 거리가 멀어. 1미터 이상이야. 24시간 방송 얼마냐고? 24시간 방송 안 할 거야. 얼마를 줘도 안 하고 싶어. 그거는 별로 하고 싶지 않다. 지금으로서는 그래. 안 하고 싶다. 그거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다이어트 알약 한 날 섭취 시 10kg 줄어듦. 대신 수명 12개월 감소 먹을 거임. 10kg를 줄이고 수명 1년을 근데 그거는 알약을
근데 근데 그건 알약의 효과가 아니라 살을 빼면 그만큼 수명이 늘어나는 건 사실인 것 같아.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난다. 체중 감소 약을 처방받아서 하루에 한 포씩 먹는다고. 음식 세하게 생각이 아예 안 난다고. 그래. 너가 또 그거를 먹어가지고 좀 다이어트 약 먹고 나서 뭔가 좀 뭘 좀 얻었나 보네. 효과가 컸나 보네. 나도 어제 엄청 많이 먹어가지고 죽겠네. 속이 안 좋았는데. 그대로 있어도 수명 줄어드는데 더 먹어줄게. 근데 10kg 빼주면 진짜 뭐 수명이 더 늘어나는 건 사실인데. 뭔가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진짜 간증을 하는 저런 그 모습이 되게 좋아 보이네. 그래. 너 많이 먹어라. 너 많이 먹어라. 마치 그거다. 내가 담배 끊고 나서 금연하고 나서 뭔가 달라진 거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막 간증하는 거지. 그래서 막 금연하라고 여러분들한테 막 계속 얘기하잖아. 그런 모습이네. 아니야, 너가 아낀다 그래서 너가 그걸 바꾸려고 하면 안 돼. 바꾸려고 하는 게 그건 난 좀 문제라고 봐. 그냥 있는 그대로를 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잘생겨지면 인생이 달라지는데, 근데 네가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솔직하게 말해서 너를 아무도 몰라. 너가 뭐 이렇게 좀 생기고 뭐 그런 거는 이제 있으니까 너도 이제 방송을 하고 그런 거지만 아직 너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너가 뭔가 더 이제 방송도 하고 잘생겨지고 뭐 그런 그 삶이 이제 네가 느끼는 게 있고 또 그런 거겠지만은 그냥 뭐 이렇게 바꾸려고 한다기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 봐. 그게 제일 좋아. 나는 남한테 바라는 게 없으니까 실망도 없더라. 난 그런 거 같아. 코안더 파이널스 신작 출시 나오면 꼭 해줘. 그거 좀 봐야겠게. 근데 그거 나오려면 한 달 정도 걸리지 않나? 아마 이번 달 이번 연도에 나온다 그랬었어. 그게 좋아. 그러니까 남을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이제 보는 게 나아. 그게 좋지. 근데 요즘은 내가 근데 나도 좀 느끼긴 느낀다. 요즘 내가 너무 막 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먹었어. 뭐냐면은 어제 이렇게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그 피 검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금식을 했지. 전날, 그러니까 어제 저녁, 엊그제 저녁 몇 시에 밥 먹었지? 우리 몇 시에 고기 먹었지? 8시. 아무튼 7시 먹었어요. 7시. 그러니까 한 12시간 금식을 했지. 12시간 금식하고 나서 병원 가가지고 피검사하고 그러고 나서 바로 식욕 터져가지고 금식 풀리자마자 파리바게뜨에서 빵 24,000원어치 구매해가지고 그거 이제 10% 할인받아가지고 21,000원만 나오고. 근데 그거 그 자리에서 앉은 자리에서 랄프랑 둘이서 빵 같이 먹고 이제 가는 길에 또 죽집이 있길래 죽집에서 삼선 짬뽕죽 시켜가지고 차 안에서 땀 흘리면서 그거 막 퍼먹으면서
도착하고 도착 다 하니까 죽 하나 다 때려 먹고 죽도 대짜야 완전 12,000 얼마짜리 죽이야. 그거 먹고 와가지고 이제 랄프 자고 있을 때 또 뭔가 음식 생각이 나가지고 그 명태조림 시켜가지고 명태조림에 밥 한 공기 반 때려 먹고 이제 이러다가 배가 진짜 터질 것 같은 거야. 뭔가 이상한 걸 느껴졌어. 이상한 게 느껴졌어. 내 몸 이상하다. 배가 터질 것 같다. 아 뭐 이상한데? 어떡하지? 그래서 좀 누워있더니 조금 괜찮아졌어. 근데 또 누워있다가 좀 괜찮아지니까 일어나서 다시 왔어. 그려. 아 고빈이 고마워. 그래가지고 여기 딱 와가지고 그 리뷰 이벤트로 받은 그 저 우동이 있어. 우동면을 까가지고 그대로 또 다시 넣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비벼가지고 서가지고 그냥 먹었어. 그걸 또 우동면을. 그러고 나서 내 자신한테 너무 놀랐지. 아 씨발 이게 맞나? 자주 먹었지. 그래서 그러고 나서 잔 거야. 자고 일어나서 방금 또 고기 먹은 거고. 식욕 미쳤다. 식욕 미친 거지. 엄청 먹었지, 엄청. 뭘 짐승이야. 맛있는 거 좋아하는 건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지. 이제 그 다 맛있는 거 좋아하고 많이 먹고 싶은데 이제 관리를 하는 거잖아. 절제를 할 줄 알고. 근데 나는 이제 좀 절제력이 부족해갖고 그만큼 많이 먹고 살이 찐 거고. 사람들 맛있는 거 다 좋아하지. 요즘 다 맛있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뭐 먹으러 다니는 식문화가 많이 금방 한 뭐 10년 사이에 엄청 발달했잖아. 하루 일과가 그게 다라면은 말 그대로 똥 만드는 기계가 아니냐고. 너가 봤을 땐 그래 똥 만드는 기계처럼 보이겠지만 나는 이제 그냥 많이 먹었다 뿐이지 뭐 그런 거 가지고 막 자기를 막 너무 괴롭게 생각하면 그것도 이제 많이 먹어놓고 또 스트레스 받으면 또 안 되잖아. 맛있게 먹고 많이 먹었어. 아 좀 너무 많이 먹었네. 아 조금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뭐 거기에 대해서 나는 쓰레기야 나는 미친놈이야 난 죽어야 돼 난 왜 살까 이러면은 너무 인생이 우울한데. 그건 진짜 문제라고 생각해. 별것도 아닌 걸로 막 자괴감 엄청 느끼는 그런 사람들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나는 똥 만드는 기계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불쌍해 그 인생이 오히려. 아니 자기 선택에 의해서 먹고 그랬는데 좀 너무 많이 먹었다 과식했다 그러면 아 좀 과하네. 어우 난 너무 많이 먹었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거기다가 난 죽어야 돼 이건 좀 에바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다.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 거야 이거는. 그치 너무 비관적인 거지 이거는. 아, 네. 어제 좀 많이 먹었긴 했어요. 어제 좀 너무 많이 먹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개비스콘을 먹는 날은 진짜 너무 많이 과식했다는 뜻이야. 아까 개비스콘 달라 그래서 개비스콘 먹었잖아. 속이 엄청 쓰리더라고. 프로방송인 다우시네요. 멘탈 굿. 아 사람들이 긁는 거 발자가라고 긁는 그 의도가 너무 보여. 내가 막 욕하면서 발자가길 바라면서 이제 하는 말인 게 너무 보이니까 이제 대려 화를 안 내지. 피검사 이제 건강검사 건강검진 겸 이제 피검사 하는 거죠.
토론하는 거 정해 다 적어놓고 도대체 언제 하냐고 토론하는 거. 글쎄 토론이라 내가 좀 끌릴 때 해야지. 당장은 별로 이렇게 내키지가 않네. 어. 대변 색깔은 괜찮으십니까? 무슨 색인지 알려주시면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재미없어. 노잼이야 노잼. 어. 감흥이 없어. 어. 닉네임 개벌레 애기강. 저런 닉네임도 나는 이제 보기가 싫다. 내가 꼰대가 된 건가? 내가 십선빈가? 저런 닉네임도 되게 지금 보기가 싫다 이제. 아니 그 코트 닉네임 단 애 중에서도 막 좀 부정적인 의미로 그렇게 해놓은 애도 다른 방송 보면은 되게 그런데 어 나도 내 닉네임으로 저렇게 해놓은 거지. 그런데 남은 어떠겠어. 어 저런 닉네임으로 돌아다니는데. 어. 참 쓸데없는데. 그런 것 같다. 아, 잠을 진짜 많이 잤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냐. 아, 내가 블랙하는 닉네임들은 좀 있어. 방송에서 얘기하지 않을래. 근데 딱 보면은 어떤 닉네임 그 패턴이 있는데 그런 닉네임을 쓰는 애들이 이제 대부분이 좀 뭔가 좀 음침하더라고. 어, 약간 음울한 애들이 좀 있어. 그런 애들은 그냥 어 좀 억울하겠지만 그냥 내가 쳐내버려. 어, 아니 뭐 광훈이뿐만 아니라 뭐 좀 그 닉네임이 주는 그 호감도 같은 게 있어. 어. 딱 그런 것만 딱 봤을 때도 아 이 사람은 딱 너무 인방충이다 그러면 사실 조금 경계하는 것 같아. 어. 닉네임을 굳이 뭐 평가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나는 그래. 어.